20년 전에 그 오사카의 센니라고 한 큰 역전에서 피스톨, 야쿠사 피스톨 사건이 있었거든. 네. 그때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. 오야코, 오사카 오야코. 그게 우리 친구 작은 아버지. 우리 친구는 여기 있을 때 30배고 영주권이 없어서 운전하고 다녔어. 19시대 보내죠. 저 사무실을 하란 5줌 샀어, 5줌 샀어. 나는 그거 몰랐어. 선택이 없대. 여기도 그런다. 그런 게 여기도 가장 중요해.